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상한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상한가.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애니능률, KPTU, 윤석열 테마로 해서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이 갔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플러스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 올라올 줄 알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능률, KPTU,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었지만은, 요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또, 새롭게, 두나무,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은 10% 전후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지만, 못 올라왔고요. 우선주가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이티너 인베스트. 이건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제일 먼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중간에 상한가는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알로이스. 자,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한 테마로 해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도 찍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보고, 종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 선물이 음봉양봉 만들긴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웬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10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개인이 매도를 쳤습니다. 약 4천억 정도 순매도를 치면서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도 예, 0.9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괜찮았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데, 보통 4월달, 5월달이 좀안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을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상한가 다섯 종목이고요. 나머지 올라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테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애니능률도 역시나 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0원까지 한 4배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쵸? 처음에 상한가 움직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배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상한가까지 붙어버렸죠. 크게 움직임 없었고, 맥점,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요 맥점에서 반등이 나왔죠. 물론 살짝 밀리긴 했었지만, 요렇게 반등이 나와서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고, 이게 상한가까지 가면서 아이크래프트나 웅진 싱크빅 같은 종목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전부 다 먼저 한번 보죠. 자, 애니능률이 오늘 대장이었고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 차트인데, 움직임이 너무 좋다.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KPTU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중에 움직임 나올 때 제가 3종 세트에 종목들 올라오는 건다 보입니다. 근데 KPTU는 생각보다 매매가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면 올라왔다 빠지고. 결국에는 이 추세는 계속 올라갔지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오전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뉴스가 뜨면서 KPTU 바로 얼음 붙어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KPTU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중에서 지금 딱두 종목만 갔거든요. 아직 정치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정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얼마나 더 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KPTU도 지난번에도 상가고 좀 횡보를 했죠. 이제 상간 다음에 조금 고점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뭐 우리가 덕성 같은 종목을 보시면, 오늘 살짝, 어제죠. 어제 살짝 밀리긴 했지만 바로 또 끌고 올라왔어요. 덕성, 서현 마찬가지죠.
서현도 어제 살짝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오늘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살짝 밀리긴 하지만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기억을 하시고요. KPTU 말고 아이크래프트는 오늘 두 가지 테마가 돌았습니다. 예,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돌았는데 지금 아이크래프트가 아침에 후다닥 올라온 거는 백신 여권 때문에 올랐죠. 예, 백신 여권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아이크래프트가 중간중간 빠질 뻔한 날,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아이크래프트도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한 테마 어제 말씀드렸어요. 실체는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수급이 받쳐준다. 자,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마는 실체는 없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인 같은 경우도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그쵸? 코인 같은 경우도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 많이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코인 가격 올라가죠. 그죠? 누가 갑자기 물량을 갖다가 많이 매도를 해요. 그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수급이 안 좋은 거죠.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빠지겠죠. 지금 테마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쉬는 테마들도 조만간 올라올, 그러니까 쉬는 종목, 윤석열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뭐 진도나 그 다음에 또 움직임 나오고, 뭐, 진도, 웅진, 이런 종목들도 쉬고 있지만, 얘네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튀어 오를 것 같고요. 제가 몇번 매매한 종목 중에 웅진 싱크빅이 있습니다. 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얘도 오늘 요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수급 들어오고 밀렸고요. 들어오고 밀렸고. 들어왔다가 다시 밀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4,000원에서 지금 3,300원까지, 한 700원 정도 뺐거든요. 그러면, 300원. 아, 200원인가요? 예, 200원 정도네. 200원 정도는 한5% 정도 빼는. 5%면 꽤 많은 금액이죠. 그쵸? 여기서도 다시 5% 뺐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계속 끌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다. 얘도 역시나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웅진 싱크빅이나 애니능률이나,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나 KPTU,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원익큐브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걔는 조금 덜 올랐어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지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HTS에 관심 종목에 싹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매매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보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얼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 튀어서 그냥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에, 그 다음 비트코인 최고가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에 지금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나무 관련한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투자증권. 그죠? 하나투자증권이 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후에는 좀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또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TS 인베스트도 아침에 올라오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렸고. 자, 우리기술투자. 자, 우리기술투자 마찬가지로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장주였던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그냥 상한가를 붙어버렸죠. 당연히 가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해라. 가장 빠른 게 대장주고 대장주만 상간다. 나머지는 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티너 인베스트 마찬가지 지금 상한가,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약했지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11분에 그냥 바로 상한가를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밀리더라도 다시 상한가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대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두나무 관련한 종목, 두나무니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알로이스. 자, 알로이스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알로이스는 OTT 관련한 종목, 특히 디즈니 플러스, 그죠? 예, 디즈니 플러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OTT 관련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윤석열까지 들어가 있죠.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슈를 드렸던 거는 9시 26분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갖다가 리딩클럽에 정보를 드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알로이스 보시라고. 다른 종목이 아니라 디즈니 관련한 종목, 요거는 알로이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9시 26분, 9시 26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9시 26분이면 실제 여기서 하나도 안 움직일 때, 이때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9시 25분, 26분.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종목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중간에 한번 살짝 밀었다가 예, W자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상한가, 오후에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 상승세 상당히 셌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포인트 5150원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6450원까지 약 1300원 정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TNR 바이오팩. 자,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아까워요. TNR 바이오펩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못 들어갔어요. 여기 아침에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딱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수급이 많아가지고.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코로나19 백신 식약처 2차 검증 통과 소식에 얀센과 계약한 사실 때문에 올라왔는데 얘는 얀센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죠. 얀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거고 지금 TNR 바이오펩이랑 그 다음에 한 해 더 있죠. 인콘. 네, 인콘을 한번 보시겠어요? 인콘. 자, 인콘도 지금 13%까지 올라왔습니다. 인콘 같은 경우도 그 TNR 바이오펩이 움직임 나올 때 수급이 들어왔고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3시 8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콘까지 TNR 바이오펩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썸에이지. 자, 썸에이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상한가 갈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데카로넴 관련한 걸로 해서 이거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예,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자, 모바일 신작, 모바일 이거 MMORPG라고 그러던데 데카로넴 흥행에 계속 올라온 거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데브시스터즈 같이 말씀드렸죠.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썸웨이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크게 거래량이 안 터지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데카로넴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라운시큐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라운시큐어는 오늘 가장 먼저 핫하게 떴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리딩클럽에 매수가를 드린 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린 게 언제냐면은 여기서 드렸을 거예요. 예, 여기서 드렸었는데 4230, 아, 요거 조금 미적했네. 지금 제가 드린 거는 4230 라운시큐어 매수라고 들었거든요. 9시 7분에 드렸습니다. 얘가 계속 빠지는 걸 보고 4230에 드렸는데 4230이면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4230이면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매수세가 상상 들어왔죠. 지금 살짝 들어와서 W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아침장에 일단 라운시큐어가
그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 대장이었습니다. 1등지였고요. 제일 먼저 움직임 나왔고 오후장에는 이제 좀씩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죠? 예,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가 지금 윤석열 관련한 대목 아침장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아이크래프트도 백신 여권이에요. 그쵸?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아이크래프트 올라왔고요. 라온시큐도 마찬가지. 라온시큐도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 지금 한 개가 더 있죠. 질환지교 시큐리티. 자,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오전장에 움직임이 확 나왔습니다. 제가 보안주들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보안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백신 여권이랑 보안주인데 그 중에 지금 아 얘는 점심때 올랐구나. 질환지교는 제가 그래서 못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점심때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움직임 나와서 보안 관련한 종목 SKT 컨소시엄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로 지금 아이크래프트, 그 다음에 질환지교 시큐리티, 라온시큐어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얘네들의 움직인 걸 보면 진짜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슈가 웬만해서는 잘 안 먹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림에서 말씀드린 거, 제가 지금 라온시큐어 같은 거 매수한 걸 보면 시가에 사지 않고 시가에서 한 3%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죠. 시가 매수하는 방법. 시가에 따라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 밑에서 매수하라고요.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리딩 같은 경우는 종목을 갖다가 딱 제가 드리고 아 요 정도에 매수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가를 갖다가 정해드리는 거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드리는 거냐면은 눌림목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눌림목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딱 잡아놓고 아 이쯤에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가격에서 뭐 한 5원 10원 정도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클럽 회원님께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로 1% 밑으로 1% 이내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범위 내에서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은 이슈가 잘 먹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크래프트, 질환지교 시큐리티, 라온시큐어까지 보안 관련한 종목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OTT 관련한 종목을 해서 코퍼스 코리아가 세게 올라왔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는 장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급이 들어올 때 확 들어오죠. 수급이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물론 들어온 다음에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살짝 밀립니다. SKT가 아마존 플러스랑 OTT 협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아마존 플러스 OTT라고 해놓고요. OTT 그 다음에 SKT라고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SKT가 어느 이런 디지털 컨텐츠 업체 쪽이랑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한 걸로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코퍼스 코리아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로이스도 물론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다음에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장중에 진매트리스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 진매트리스 움직임 나올 때 이게 왜 올라오나 했더니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항체 간섭을 갖다가 뭐 극복한 독자적인 플랫폼의 개발 특허 출원했답니다. 그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장 전에 나온 뉴스 같아요. 예, 진매트리스 여기 있네요. 11시 44분에 났네요. 11시 44분에 나온 것 같은데 11시 44분이면은 어딘가 보시겠어요? 11시 44분이면 한참 오른 다음이네. 의미가 없네. 그죠? 이미 3종 세트에는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기 뭐 다 끝난 다음에 뉴스 떠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마지막에 상까지 갔다가 오후장에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매트리스도 상승세 괜찮았습니다.
TNR. 자, TNR 같은 경우는, 예, TNL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매매를, 어? 얘는 올라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TNL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얘도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막 정신없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편하지만, 실제 이거 매매하면 진짜 짜증나요. 조금 올라오다 떨어지고, 조금 더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이게 올라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버티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건데, 5장 돼서 좀 많이 빠졌네요. 자, 글로벌 파트너사, 향? 아, 예, 글로벌 파트너사랑 해외 매출 확대 등 중장기 성장형 확보 기대감. 뭐, 괜찮다는 얘기네요. 뉴스가, 좋은 뉴스가 떴나 보네요. 그쵸? 중장기 성장성 확보했다는 뉴스 때문에, 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가 얌전하게 올라오는 요러한 차트네요. 그쵸? 요런 거는 중장기 보셔도 괜찮은데, 그쵸? 중장기 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지금 봤을 때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뭐 안 걸릴 것 같고, 알로이스. 그죠? 알로이스. 그 다음에 에이티너인베스도 너무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내일도 움직임 좋을 것 같고요. 자, 애니능률이 갈 것이냐, KPTU가 갈 것이냐, 얘네들도 움직임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백신 여권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종목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 너무 높으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실 때 항상 손절 잡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일, 4월달 첫날이었네요.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취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다잉이었습니다.